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한번 지금 가만 있어봐. DIY로 뭐 만들어야 될게 있었죠? 만들어 볼까요? 뭘 만들어도 될 때도 찍었는데 기억도 안 나네. 네, 여러분 뭘 만들어야 되는지 깨끗이 까먹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잠깐만, 오늘 그리고 파니제였나? 아, 이름도 까먹었네, 씨. 아, 하여튼 이게 치매인가?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 우리 히피족 한번 만들어 가야죠, 그죠? 스파 해야 될게 뭐가 있었지? 그래, 히피족 만들어 가보자. 새로운 주민이 왔어요. 모리스라는 애가 이사 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봅시다. 섬으로 가기 전에 일단 팔수 있는 거 팔아버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거 수납해서 일단 싹 비우고, 혹시 거기에 그 파니엘이라고 하는 애, 파니엘이라고 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섬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였지, 이거 뭐였지, 이게? 관광망원경 설치하라고 아이리스가, 맞아, 줬어. 우리 해변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쵸? 쭈쭈, 이거 너굴 마일리지. 여러분, 너굴 마일리지는요, 이렇게 딱 저기에 옆에 뜨거든요. 왼쪽 위에 떠요. 그게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그때 바로바로 바로 받는 게 좋아요. 와, 이거 크다. 이거 자기가 낚기 이런 거 낚아줘야죠. 지금 여러분 아버지 국가 인천에서 오셔서 어텀이다. 맛있겠다. 지금 조금 시끄러운데. 말씀 나누시느라 조금 시끄럽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시끄럽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시끄럽다고 하면 안 되겠죠? 두분 다, 이 자기 아들이 한 사람의 그 몫을 하도록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저는 약간 모자랍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와, 도미 비싸다. 거의 뭐 현실 가격 하는 것 같은데요, 도미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노골, 아니, 이 마일리지를 플러스로 이렇게 받아야 빈칸이 또 생기면서, 여러분, 그쵸? 이게 새로운 또 이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거 또 하면 되고, 그래서 마일리지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망원경 설치하고, 망원경 어디다 설치할까? 집 근처에다 설치할까? 너무 뜬금없는 데 설치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다 설치할까? 여기 물고기가 있으면, 근데? 아, 여기다가 설치할까? 여기다 설치하면,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대박이겠다. 여기다 설치하자.
비행장을 항상 불편하대요. 여기다 하지 뭐. 짠! 좋죠, 여러분. 됐고, 자, 아이리스의 미션은 끝났고. 여기는 지금 3번 여긴 미자라는 애가, 얘는 암소입니다. 암소 얘가 올 것 같고, 2번에는 파이프라는 애인데, 이름은 남자애인데, 무슨 뭐 장미 리스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좀 무섭다, 뭐가 올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파니엘 우리 히피 섬으로 한번 떠나보죠. 초대를 받으면 또 가야죠, 또. 60년대의 60s의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파니엘의 섬으로 가봅시다. 지인을 초대하려고. 파니엘 섬. 파니엘 피피섬이다. 여러분 가봅시다. 마음의 준비까지 필요해? 여러분 이 새는 도도새예요. 도도새라고 옛날에 호주에 살던 새가 있습니다. 지금 멸종했지만. 와, 간다. 이게 도도 에어라인의 준말 DAL. 맞다, 파니의 섬이다 여기가. 알았어. 벌써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저기 여러분, 이게 히피족입니다. 파니 뭐하고 있냐 여기서 지금. 뭐 기공체조 하고 있나? 촬영을 스튜디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귀엽다. 부엉이, 올빼미가 있어요. 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예쁘다. 나도 이렇게 꾸며놔야 되겠다. 양. 아, 여기는 이제 못 가게 막아놨네. 집 밖에 못 가네. 완전 히피죠, 히피. 촬영 스튜디오? 뭘 촬영할 수 있는 거지? 뭐야 이거? 진짜 스튜디오네. 설명해 줘. 뭐가 필요하지? 세트장, 모델, 그리고 의상. 세트장. 와, 오, 리폼 체험 것도 해야 되는구나. 다른 것도 모델. 와, 숨주미 아미보. 아미보 사야 되겠네. 이상. 그러네 진짜. 오, 노골 쇼핑에서 대여를 할 수 있다.
그래 알았어. 그다음에 촬영. 됐네 이제. 알았어. 여기가 세트장이구나. 거스메 이런 데 들어가면서 꾸밀 수 있나 보지? 그죠? 세트를 꾸며서 촬영도 할 수 있나 봐요. 한마디로 사진관이다. 이걸 누르면,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아미보? 신기하네. 우와, 이게 뭐야? 터치를 하면? 이야, 신기하네. 아, 이건 아미보 팔아먹으려고. 아미보라고 실물, 무슨 이렇게 캐릭터 피규어 같은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 히피족에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 됐고,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잡지를 읽고 있는 히피족. 자, 갑시다. 이건 알았고, 이제 리폼 워크숍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너구리한테 리폼 워크숍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좀 돈이 될 만한 거 좀 캐고, 그다음에 오늘 마치도록 하죠. 예. 자, 가만있어 보자.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서 리폼에 대해서. 리폼 워크샵 배우고, 그 다음에 돈 될 만한 거 많이 해서 우리 또 증축을 한번 해봐야 돼. 증축 19만 8천 원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저는요 천천히 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워크샵 나 리폼 할래. 리폼 워크샵 언제 하는데? DI 워크숍 해볼래. 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리폼을 하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아, 색이나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 오. 오, 좋네. 그래. 이거 좀 필요했다. 옷장. 목재 옷장의 레시피. 오케이. 목재 옷장을 준비해야 된다. 가서 만들어 오죠, 뭐. 근데 목재 옷장 만들려면 목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목재 옷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목재 옷장... 옷장? 아, 맨 위에 있겠다. 요거 목재가 12개 꺼내오죠. 여러분,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곳도 비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여러분, 아... 그래도 좀 비가 오면은, 아, 목재 꺼내오고. 그래도 목재래. 비가 오면은 가뭄이 좀 해갈이 되니까, 요번에 조금 좀 건조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어놓은 식물들 이런 것도 잘 자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제 어떤 분 어디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니까 벚꽃이 벌써 뭐 만개해 있는 지방도 있나 보더라고요. 예. 여기 우리 동네는요 아직 조금
한 3일 후면은 만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 좀 못 나가시는 분들을 또 생각해서 제가 예쁜 그런 풍경들을 제가 또 다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예. 제가 기가 막힌 벚꽃 로드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골의 벚꽃 로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여줄게요. 디아이와이. 리폼 체험 해볼게요. 자꾸 작업을 했어. 리폼 키트를 주세요. 예. 리폼 키트라는 게 있네. 지우장을 꺼내서 지우장을 꺼내고 그래서 라이트드. 두 개를 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핑크가 좋죠. 핑크. 그다음에 리폼 할래. 페인트 칠하고 있어. 핑크 옷장 완성.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리폼 키트. 너무 좋다. 네. 가게에 간다. 야, 대박이다. 진짜 할 수 있는 게 무한하네, 이거, 그죠? 고마워요. 예. 너굴 쇼핑. 1900원 밖에 없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너굴 마일리지 해보자. 너굴 마일 교환. 마일 여행권. 스마트폰 케이스? 우와. 이거 좋다.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두 개 사야지. 너무 좋다. 여러분, 휴대폰 케이스도 바꿀 수 있어. 정말 좋죠?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것도 하나 살까? 아니야, 그만둬, 그만둬. 괜히 돈 쓰지 마. 갑시다. 리폼 키트도 있고, 그래서 봐. 휴대, 목재 옷장 이거 넣어놓고, 휴대폰 리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리필. 여러분, 뭐, 영국의 찰스 황태자? 찰스 황태자도, 그 뭐지? 이거 리폼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케이스를 케이스는 어떻게 리폼하는 거지? 제가 잘못했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신천지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완전히 무교라서요. 자, 뭘 해야 되지? 가만 있어봐. 뭐를 해야 되나? 가만 있어봐. 좀 그냥 목재 옷장을 배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나무 좀 캐고, 그다음에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가게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게 오늘 그러면서 뭘 파는지는 못 봤던 것 같죠? 그래서 뭘 파는지 보고. 혹시 목표로 뭐 살 게 있으면 10시 전까지는 문 연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무슨
단백질 그런 거 프로테인 파네. 오늘의 묵값은? 오늘의 고가 메이품은? 빨래대. 봐. 이게 오늘의 그건가? 이게 오늘의 마술 세트 같은 게 있네? 너의 딸 졸졸 따라오냐? 마술 세트입니다. 살게요. 여기 아마 하루에 살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을걸요? 샀으니까 있고. 이건 얼마지? 아니 이거 말고 이 프로테인 세트 이거. 단백질 보충제가 뭘 필요했냐? 아 이거 저기 그 운동 광인 우리 그 이웃한테 주면 좋아하긴 할 텐데, 근데 별로 주고 싶지가 않네요. 여기 씨앗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자 이제 돈을 좀 벌러 갑시다. 그래서 목재 옷장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집을 오늘 증축해 가지고 조금 보세요 여러분, 봐봐. 조금 그거예요, 넓어졌어요. 그래서 공간이 조금 남죠. 아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봐봐, 이런 것도 좀. 아 침대를 따로 좀 만들어야 되는,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켜지네. 이거 너무 집이 이게 벽지가 막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다른 걸로 해야 되겠어. 아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 너무 뭐 오랫동안 뜰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오늘 대충 할 일은 끝났고요. 예, 그래서 하고, 내일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 잠깐만. 해피 하세요, 여러분. 해피.